누워서 보는 콘서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가수 김장훈이 배리어프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말 그대로 모두가 편안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노래로 모두가 하나 된 봄날, 한바구음 가득했던 현장 소식 담아왔습니다. 광장에 울리는 음악을 따라가면 즐거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누워서 보는 콘서트입니다. 가수 김장훈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고향 원마운트 이벤트 광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초청해 무료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물리적 장애와 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배리어프리 환경에서 진행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런 모든 행사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냥 와서 누워서 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상황에 맞게 휠체어 타고 휠체어 타고 보고 목발 줄고 목발 줄고 보고 그냥 서서 보는 사람 서서 보고 그냥 모두가 자기 상황에 맞게 공평하게 하지만 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 공연이라는 걸 보는 거는 공평하다. 가수 김장훈뿐만 아니라 그의 절친 가수인 조항조, 김종서도 공연 취지에 공감해 축하 무대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보호자의 손을 잡고 장애인, 어르신, 학생까지 무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노래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 공연을 즐기는 이들의 얼굴에서 한바구음이 번집니다. 장애 문화예술인 홍보대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장훈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선보였습니다. 이 장애인 프로젝트 계속 제가 인식 개선 프로젝트 계속 할 것이고 상징적인 장소에서 함으로써 복지TV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캠페인을 해서 사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이 장애인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장애인들한테 캠페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축제의장이 개인과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더 큰 참여를 불러 모두가 함께하는 날을 꿈꿔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